돈으로 복을 살 수 있는 6월. 돈을 쓸수록 발보고 가니 잃는 것은 시간뿐입니다. 이 매혹적인 제목 아래 닭띠 여러분들의 금전운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아쉬운 소리 할 일이 없는 6월 달에 여러분들의 지갑은 어떤 변화를 맞이할까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6월달 닭띠 여러분들에게 돈이 복을 부르는 시간이 왔습니다. 돈을 쓸수록 발복하는 기적같은 천복성이 열리는 6월달에 어떤 행운이 기다리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력 6월의 닭띠 나이별 운세, 여러분들이 행운을 한 몸에 받을 준비가 되셨나요? 이제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 버튼을 클릭하시면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1993년 개유생 닭띠는 남을 위해 10,000원을 쓰면 10만원짜리 복을 받을 수 있고 10만원을 쓰면 100만원짜리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살펴보면 지난달보다는 지출이 많아지는데요. 그러나 남을 위해 돈을 쓴다면 오히려 금전운은 5월보다 더 좋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직장 동료에게 커피 한 턱을 쏘거나 소소한 선물을 챙겨주시면요. 상대가 감동하여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두둔해 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 하지요. 그러나 6월은 그게 가능한 달입니다. 내가 지출한 액수에 비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내 입에 들어가는 돈, 나를 치장하는 데 꾸미는 돈을 조금 줄이시고 남을 위해 써보시면 훨씬 더 발복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한 달 동안 조심하셔야 할 것은요, 바로 술입니다. 6월에는 자잘한 실수가 끊이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순간적으로 날짜를 착각해 계약일을 못 맞출 수도 있고요. 계산을 잘못해서 큰 사고를 칠 수도 있습니다. 맨정신에도 이런데 술이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과음하시면 공든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요. 자나깨나 술 조심, 그래야 후회할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1981년 신유생 닭띠는요,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띠입니다. 상반기에는 살짝 어려움이 있었을지라도 또 이 좋아지다가 나빠지다가 또 나빠졌다가 좋아졌다가 반복한다고 치면요, 6월부터는 흉한 기운은 사그라들고 길한 기운이 활기를 찾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운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그 결과로 나를 둘러싼 환경이 조금씩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직장이 바뀌거나 이사를 가거나 함께 어울리던 사람들이 바뀔 수도 있는데요. 정 변화가 없다면 일부러 시간을 내어 멀리 여행을 떠나버리시는 것도 좋습니다. 잠시 정체됐던 운이 뚫릴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움직여 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운세로 말할 것 같으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전세가 역전되는 흐름이니까요.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하신 게 있다면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품을 들이지 않는 것에 손을 대야 이 성공할 확률이 높은데요. 예를 들면 대출을 받아서 하는 창업이나 사업보다는요, 시간과 노력만 투자하게 되는 공모전 같은 것이 더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1969년 기유생 닭띠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합니다. 6월에는 다소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게 이롭겠어요. 주식 같은 투자도 방어적으로 나가시는 게 좋고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내 편이지? 한 달 동안은
주변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들으실 것 같은데요. 마치 나를 시험하려는 것처럼 주변에서 편을 가르기 시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부 간의 갈등입니다. 남편은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식은땀을 줄줄 뺄 거고요. 아내는 남편과 친정엄마 사이에서 애를 먹을 겁니다. 평소에는 한쪽 편을 드는 것이 옳지만요. 6월에는 가능하면 중립으로 나가십시오.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 게 이것이 최선인데요. 여러분들 제 말 듣고 나중에 가보면 알 겁니다. 그것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진짜 우리 가족은 누구인지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시를 가족으로 들었지만요. 친구나 직장 동료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이가 나빠질까봐 걱정이 되시겠지만요. 6월에는 이합집산의 기운이 있습니다. 멀어졌다가도 다시 가까워지고 살뜰하게 챙겨주다가도 또 소원해지니까요. 이번 일로 관계가 단절될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외에 사업운이나 직장운을 보면은요, 도전하고 시도하고 부딪히는 것보다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한 운입니다. 다 끝난 일도 다시 돌아보고 만반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 준비라는 것은 너무 요란법석 떨면서 하시면 안 되고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식당을 한다고 치면요. 전단지를 돌려야겠다 생각하셨으면 그냥 조용히 돌리십시오. 앞집 사장님, 옆집 사장님한테 전단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하면서 계획을 떠벌리고 다니면 안 됩니다. 경쟁력이 떨어지고 운도 줄줄 세어 나갈 테니까요. 그와 별개로 가장 중요한 것은 컨디션인데요. 인간관계에 치이고 일에 치이다 보니 쉽게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푹 쉬면서 속도 조절을 하시는 게 좋겠네요. 이어서 1957년 정유생 닭띠는 한 번의 행운으로 만족을 하셔야 합니다. 정유생은 5월에 재물운이 좋은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6월에는 잠시 쉬어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반면에 나는 지난달에도 돈맛을 못 봤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직 한 번의 행운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단발성,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래라면 충분히 이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식으로 치면 장기 투자보다는 하루 안에 사고 파는 단타 주식이 그렇고요. 6월에는 하루나 일주일 정도로 짧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돈 때문에 아쉬운 소리가 나올 일은 없으니까요. 너무 돈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6월에는 아랫사람과 친분을 차곡차곡 쌓아두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동료든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과 자주 어울리시는 게 좋은데요. 내가 도움을 받거나 혹은 내가 아랫사람을 도와줄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 과정에서 나의 연륜을 뽐내고 인정받을 기회가 있으니까요. 모쪼록 점잖게 계시다가요. 주변에서 이 박수를 쳐주면 겸손 떨 필요 없이 그냥 누리시면 됩니다. 내 지위가 한 단계 올라가는 느낌을 받으니 마음이 더욱 넉넉해지실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멋진 6월을 기대를 해보자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 혹시 계시나요? 아직 이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통해서 사주는 물론 관상, 손금, 풍수, 성명학과 같은 유익한 새로운 콘텐츠를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